이렇게 딱 자르면요. 연은 1년 365일이고 월은 30일이죠. 이거 무슨 주기죠? 이거 공전주기죠, 공전주기. 이거는? 자전주기. 오, 자전주기. 공전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고요. 자전 혼자서 돌잖아.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뺑뺑 돌죠.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알아둘게. 이 연월이 양이면 이건 음일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은, 연은 인간의 전반부잖아, 전반부. 그죠? 이거는? 후반부다, 후반부. 그게 몇 살로 자르냐고 자꾸 물어봐. 몇 살? 40살 딱 때려버려, 40살. 그거 안 때려주면 굉장히 곤란한가 봐, 공부. 아, 이게 딱 잘리는 게 아니거든?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40. 그럼 난 80밖에 못 살아요. 또 그렇게 좀 물어봐. 그럼 50으로 자르고 100살까지 살아. 내가 그렇게 하지. 자, 그러면요. 이 연월은요. 연월은 내가 어릴 때잖아. 자랄 때. 자랄 때고. 이건 자라나서잖아. 자라나서.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은 숙명적이야. 숙명적. 알겠죠? 이쪽은 운명적. 이쪽은 말마따나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 아버지 바꿀 수 있어? 호적 파자는 것도 많더라고. 호적 파자고. 안 파집니다. 여기는 주어진 기운이 강하고 내 노력보단 내 노력도 필요하죠. 여기는 주어진 것보다 내가 노력하는 데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를 보셔야 돼요. 알아둬야 돼, 이거 반드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연이라는 게 뭐냐면, 연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관이야, 국가관. 알겠죠? 국가관. 연이 규모가 제일 크겠죠? 국가관. 월은 사회관이야, 사회관. 일은 결혼한다면 가정관. 이거 뭐로 하면 되겠어? 이 용어를 알아도 개인관, 개인관. 어떤 게 가장 폭이 좋겠어요? 연월시 중에서 폭이 제일 좁은 게. 시다, 시. 시가 가장 폭이 좁은 거예요. 가장 폭이 넓은 연이야, 연. 연이 크다, 그냥. 이해가 가요? 그럼 연이라는 게 국가관도 되지만, 이게 조상궁도 되잖아, 조상궁, 그죠? 조상궁, 전생궁 되잖아, 그지? 조상. 그 다음에 집안에 가문 된단다, 가문? 가문도 되고, 가문. 이게 많이 있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일간이 뭐지? 병인데, 내가 뭐였지? 우리가. 그러면, 인성이 지금 사회관이 있지, 사회관에, 그죠? 인성이라는 게 사회관에 있잖아. 그럼 인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관에 있다는 것은 이게 이 여기 사회가 직장궁이잖아요, 직장궁, 그죠? 직장궁입니다, 이게 직장궁. 그러면 인성을 어디다 맞춰 쓴다? 사회에 맞춰서 직장에 맞춰 쓴단 말이야. 여기 인성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나한테 맞춰서 인성을 따는 거야. 나이 먹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돈이 되겠어? 월지에 있는 게 돈이 되는 거야. 사회에 맞춰서 인성을 쓰는 거고요. 이건 내 주관으로 쓰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인성이 생각이잖아, 생각. 여기 무슨 생각 어때요? 여기는 직장에서 맞춰서 부모님 뜻에 맞춰서 사회에 맞춰서 생각도 하고 자격도 따고. 자격을 왜 땄어, 여기는? 직장 때문에 땄고 누구 때문에 땄어? 엄마 때문에 복가 갖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게 사회 쓰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런 거야, 그지? 사회에 맞춰서 생각 맞추고. 여기는 시에 인성 있는 사람은요, 사주를 풀어주잖아. 이렇게 막 듣다가 나중에 보면, 선생님 말이 맞는데요, 내 생각에는 딱 그나 내 생각에는 천간은 뭐야? 명분이고. 명분. 명분, 그지? 지지는 실속이고. 그럼 이 을묘잖아, 을묘인가? 그러면 명분도 있고 실속도 있는 자격증이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직장이 관이잖아요. 이 궁이 정관궁이야, 정관궁. 궁으로, 육신으로 따지면은. 처음 들어봤지, 정관궁. 네. 그럼 인성이면 시키는 대로 잘해서 안 했어? 잘한 거요, 시키는 대로. 옷 사람이 이뻐한가 그러니까. 옷 사람은 이쁨 받았다 이 말이지. 진급도 잘 되고. 근데 여기 상관이 들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시킨 대로 아니에요?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아서 잘하는 거야, 상관은. 상관은 엉기는 게 아니고요.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아, 그건 말이야. 손해보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맞춰서 내 노력으로 하는 거야, 상관은. 윗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인성이잖아. 엄마 말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잘 들었지. 여기 인성이 있으면 자식한테 내 말 잘 들으려는 거 아니야. 에?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말 안 들으면. 아, 죽이진 않겠지, 자식을. 궁성론입니다, 알겠죠? 궁성론이야. 궁과 성을 같이 보라, 이런 얘기야. 상관은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직장에 실적을 쌓는 거고요. 인성은 윗사람 시킨 대로만 잘하는 거야. 누가 진급이 잘 된다? 인성이 훨씬 잘 돼. 실력 좋은 놈 최고다 그래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 번씩 술 먹어서 까가던 상관은 퇴근해서 소주 먹으면서 아,
인성은 깔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들킬까봐. 아, 영리한 거야, 인성. 인성. 인성 거꾸로는 뭐야? 인성 거꾸로. 인성이 성인이야. 잘 참는다, 이거 잘 참는다, 성인. 인성 성인이야. 상관은? 관상이 관상. 얼굴 보고 이쁘면 잘해주고 아니면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잖아. 관상. 아, 얼마나 쉬워. 거꾸로 뒤집어 보는 훈련 해. 거꾸로. 사람 털 때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잖아. 항상 있잖아. 자기 이름도, 어? 거꾸로 선수, 거꾸로 해본다. 거꾸로, 그죠? 거꾸로 해본다. 이 거꾸로 하면 뒤집어 보는 게 음량을 바꿔보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거꾸로 뭐야? 명제가 틀림없죠, 그죠? 명제. 윤석열이는? 국회의원 몇 석 받았어, 국회의원? 열 석밖에 못 받은 거야. 이재명이는 명제니까 명분이 뚜렷하잖아, 제목하고, 그지? 완전히 독재지, 독재 뚜렷하니까. 근데 성열이 형은 열 석이잖아, 열 석. 백 석밖에 못 가진 거야, 그러니까, 열 석. 안동 뭐야 그 요새 그 여당 한동훈이 거꾸로 뭐야? 훈동 좀 이상하지 않아? 훈동 훈계하면서 동원 뭐 충동질한다 뭐 훈동 거꾸로 해보세요. 동훈이는 좋아. 동훈이 이 이름에 동자나 제자가 들어가면 똑똑해요. 동자 좀 총명한 사람들이야. 여기 있나 제자 들어간 사람? 그러면 제동은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럼 제동이 있잖아. 그 개그맨 제동이 네. 똑똑한 거야. 이름에 동자나 제자들은 똑똑해요. 똑똑한 거는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차이는 있는 거 알겠죠? 제자가 그럼 똑똑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 나는 뭐냐면 일반 이론을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적중률이 좀 높은 걸 하라는 거지. 그냥 뭐 멋진 이론이라고 들이대갖고 있잖아요. 사람 외우기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응?